안녕하세요. 종열TV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인권 변호사로서 첫 발을 떼게 한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취약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국 사건과 용공 조작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산 지역의 독서 토론 모임을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불법 체포와 구금을 통해서 조작해낸 대표적인 사건이 소위 말하는 불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보셨기 때문에 그 영화의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이 요즘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흡사해서 그런 생각이 그 영화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 체포와 구금, 그리고 가혹한 고문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사고, 그를 통해 진행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원천무효이고 학생들은 무죄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 재판은 학생들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재판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 변호인 측과 국가보안법 수사는 합법적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문은 없었다고 하는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검찰 측이 대립이 한창일 때, 이 고문 수사에 차출되었던 군의관, 학생 고문 피해 학생들을 치료해주던 군의관이 여기서 윤중이로 나오죠. 양심 선언을 하고 법정에 서서 당시 고문이 자행되었음을 폭로하는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검찰과 경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하는 윤중이를 헌병을 동원해서 윤중이가 탈영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법정에서 핵심 증인을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윤중이가 했던 증언은 재판 기록에서 삭제되고 결국 학생들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군사 독재 정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조작 사건에 대한 불리한 증거나 증언이 나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은폐하고 문개기 일쑤였습니다. 1991년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당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인 박창수 위원장을 안기부가 체포, 구금하고 가혹한 고문을 통해서 재판을 하고 감옥에 보냅니다. 그러나 이 박창수 위원장은 고문 후유증으로 수감 도중 안양병원인가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도관 몰래 안기부 직원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와서 박창수 위원장을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창수 위원장은 숨진 채 발견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권력에 의한 타살임이 분명했으나 사고사 자살로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민주진보진영에서는 이 박창수 위원장이 타살됐음을,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장례식장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그 장례식장 벽을 뚫고 영안실
벽을 뚫고 들어와서 박창수 열사의 시신을 탈취해 가는 겁니다. 부검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타살이라는 것이 밝혀질까 두려운 나머지 이런 일을, 천인 공노할 이런 일들을 자행한 것이죠. 이일 말고도 우리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을 찬찬히 둘러보면 이러한 비슷한 일들은 수없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21세기고 민주화가 다 됐다고 누구나 다 얘기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검찰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1년이나 묵혀두었던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이던 검찰 수사관 한 분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검찰 소환을 임박해두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검찰 소환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한 압박감이었으면 그런 방법을 택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환되기 전에 이런 정확하게 뭐그 내용은 알지 못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으리라 저는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정식 소환하기 전에 사적으로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촉을 했었겠죠. 그러면서 회의를 하고 협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가 검찰 직원이고 검찰 식구인데 청와대 파견 근무 끝나면 다시 검찰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협조해라. 검찰 편을 들 거냐, 청와대 편을 들 거냐. 수많은 회유가 압박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압박은 개인적인 압박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이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듯이 그 수사관에게도 뭔가의 약점과 조그만 비리,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고, 그 압박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압박까지도 이어졌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 고인이 된 검찰 수사관이 남긴 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들을 배려해 달라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가족들을 배려해 달라는 것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 먹고 살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을 테니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우리 가족은 좀 지켜달라라고 하는 절규요. 호소였다고, 마지막 호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심한 압박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 방법을 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숨지자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서와 핸드폰을 확보를 하죠. 그런데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독려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검찰이 오히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이 소유하고 있던 유서와 핸드폰을 압수해 가버립니다. 증거물을 뺏어가고 탈취한 겁니다. 마치 자기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윤중이를 법정에서 헌병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납치해 갔듯이 핸드폰을 탈취해 간 것입니다. 그 핸드폰 속에 얼마나 많이 검찰에 불리한 내용이 있길래 경찰이 보아서는 안될그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다급하고 전광석화처럼 군사작전하듯이 핸드폰을 뺏어왔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검찰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사회를 부패하게 만든 권력형 범죄와 비리를 감추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방대한 정보력과 그리고 기소 독점주의, 검사 동일체라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과 시스템으로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검찰이 권력형 범죄가 벌어지면 항상 입버릇처럼 해오던 말이 있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합니다. 순진한 우리 국민들은 그 검찰을 믿고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보면 결론적으로 항상 그런 말이 있죠. 태산 명동 서일필. 태산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더니 결국에 나타난 것은 쥐새끼 한 마리뿐이라는 꼬리 자르기 식의 그러한 수사로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고 권력형 범죄를 감추고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그러한 검찰이 하지 않는 일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권력은 건드리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서 그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해왔었지 그 정권을 건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그 정권들은 보수 정권 내지는 그 독재 정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검찰이 그 칼날을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겨누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조사를 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검찰이 정의로워져서 모든 범죄와 비리는 성역 없이 수사하는 그런 정의로운 검찰이 돼서 청와대를 향해서 칼날을 겨누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와대와 정치권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니까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그런 추악한 최후 발악이고 정의에는 반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윤석열 검찰의 행동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사건인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의 70명이 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겨우 나경원 원내대표 한 명만 소환조사하고 계속 몇 개월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과 대조해 보면 분명한 지금 검찰의 태도를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진정 정의로운 검찰, 사회를 위한,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면, 부당한, 그러한 그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우리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파괴한 그런 행위부터,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할 때, 비로소 검찰이 제대로 선 검찰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들의 정치력으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 의지와 정치권의 정치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 외쳐서 뒤를 든든히 받치고 있을 때 비로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항상 시대의 흐름을 바꾼 것은 몇몇 위정자들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 백성들의 단결된 힘을 통해서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16년, 박근혜를 청와대 침실에서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고, 민주정부를 꾸린 것도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우리 정치를 후진적으로 되돌리고 있는 검찰, 반드시 개혁해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 뭉쳐졌을 때만 그 일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